미지님이 저는 열심히 살면 그에 맞는 배우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네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결혼이 잘하는 결혼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쵸?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성적 순으로 뭐 성공하거나 성적 순으로 행복하거나 성적 순으로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결혼을 잘한다는 것도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이제 미진님의 기준에서는 나는 저 친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더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살지? 나는 왜이 정도밖에 못 만났지?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인품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취향,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성장 과정, 가족에 대한 생각, 또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성, 어떤 인생에 대한 태도, 어떤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경제적인 능력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100억 있는 남잔데, 대신에 나이가 50살이고, 뚱뚱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남자랑 만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것보다 돈은 나보다 좀 적고, 연봉도 나보다 적지만, 성실하고, 사람 인품이 훌륭하고, 나랑 취향도 잘 맞고, 뭐, 이렇게 나랑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대화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좋지 않으세요?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다 부러워할 것도 아닌 게, 그 친구들이 가서 그럼 다 행복한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꽃꽂이 같은 거좀 하면서, 그런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내 꿈을 펼치고 자아실현을 해야만이, 그래야 더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막 부러워할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